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183장 부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주의 자녀 삼아 주시사 오늘도 첫 시간 입을 열어 주님을 찬송하게 하시고 새벽의 제단을 통해 주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주님과 교통하며 주님의 뜻을 깨달으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오늘 한날도 주님의 뜻을 준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좋은 군사로 살아가게 하시사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21장 18절로 27절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21장 18절로 27절의 말씀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바벨론 왕의 칼이 올 두 길을 한 땅에서 나오도록 그리되 곧 성으로 들어가는 길 어귀에다가 길이 나누어지는 지시표를 하여 칼이 암몬 족속의 라빠에 이르는 길과 유다의 견고한 성 예루살렘에 이르는 길을 그리라. 바벨론 왕이 갈렛길 곧
두 길 어귀에 서서 점을 치되 화살들을 흔들어 우상에게 묻고 희생 제물의 간을 살펴서 오른손에 예루살렘으로 갈 점괘를 얻었으므로 공송태를 설치하며 입을 벌리고 죽이며 소리를 높여 외치며 성문을 향하여 공송태를 설치하고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게 되었나니 전에 그들에게 맹세한 자들은 그것을 거짓 점괘로 여길 것이나 바벨론 왕은 그 죄악을 기억하고 그 무리를 잡으리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의 악이 기억을 되살리며 너희의 허물이 드러나며 너희 모든 행위의 죄가 나타났도다. 너희가 기억한 바 되었은즉 그 손에 잡히리라. 너 극악하여 중상을 당할 이스라엘 왕아, 내 날이 이르렀나니 곧 죄악의 마지막 때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관을 제거하며 왕관을 벗길지라. 그대로 두지 못하리니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은 자를 낮출 것이니라. 내가 엎드려뜨리고 엎드려뜨리고 엎드려뜨리거니와 이것도 다시 잊지 못하리라.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그에게 주리라. 아멘. 하나님이 심판의 칼인 바벨론을 통해서 교만하고 악한 시드기야 왕을 엎드려뜨릴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원수 암몬 역시 심판의 칼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헛된 점괘를 통해 바벨론의 칼이 이스라엘을 향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로서는 하나님이 왜 헛된 점괘를 사용하셔서 심판하시는지 항의할 수 있습니다. 그들보다 더 악한 바벨론에게 왜 심판의 칼을 주셨는지 그것도 항변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자기 죄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는 사실입니다. 우상 숭배가 명백히 드러났으니 심판이 부당하다고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받는 심판은 언약을 맺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문제입니다. 바벨론은 바벨론대로, 암몬은 암몬대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 합니다. 덜 악하다고 죄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왕을 엎드려뜨리십니다. 예루살렘의 악과 허물과 죄를 폭로하시고 악한 왕에게 최후의 형벌을 선고하십니다. 엎드려뜨린다는 말을 세 번 반복하십니다. 이것은 다시 일어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심판하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낮은 자를 높이시고 높은 자를 낮추시는 하나님께서 교만한 예루살렘과 왕을 낮추십니다. 그리고 훗날 겸손한 백성을 모으시고 가장 낮은 자리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새 왕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내 마음을 높이는 그루터기는 없는지 우리 자신을 먼저 성찰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암몬 족속을 심판하십니다. 바벨론의 점괘가 예루살렘을 지목하여서 자기들은 잠시 환난을 피했다고 안심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안전을 점쳤던 암몬의 복술가들은 아마 기뻤을 것입니다. 자기들의 점괘가 옳았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고 여호와의 무능을 조롱하며 자기들의 신들을 자랑하며 안도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결국 암몬도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예외 없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자신들의 행위를 심판받는 것입니다. 잠시 심판을 면했다고 안심할 일이 아닙니다. 자기가 행한 일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악행을 돌이키고 자기의 삶을 선으로 채우며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자기 잘못을 감추는 일에 힘쓸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시는 복이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의 허물과 악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의 자녀로 삼아주시사 한날의 삶을 통해 선행에 힘쓰며 살아갈 수 있는 은총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뜻을 깨달아 그 뜻을 준행하며 살아가게 하시어 저희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복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21장 부르십니다. 합심하여서 중보기도 하십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들의 교회 공동체와 그리고 각 기관 위에서 기도하십니다. 각 나라와 민족의 지도자들 위에서도 기도합니다. 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십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 모든 판단과 결과를 맡기며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어지도록 또 기도하십니다. 교회의 소망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께 달려 있음을 기억하는 이 땅의 교회들이 되어지도록 또 기도하십니다. 계속되는 질병 하나님께서 속히 종식시켜 주시고 고통받고 있는 여러 나라들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도 치유해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우리를 모든 죄의 유혹과 시험에서 건져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이 시간 합심해서 함께 중보기도 하십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 원하는 온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